자, 크로키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눈과 손을 연결짓는 드로잉, 머리와 손을 연결짓는 드로잉. 연습은 크게 두 가지로 전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폐관 수련에 해당하는 아주 그냥 징한 지옥 훈련, 두 번째는 아주 자잘하게 나눠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장단이 있어요. 뭔 소리요?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연습과 아예 그냥 기간을 잡고 폐관 수련처럼 하는 연습이 얻는 게 좀 달라요. 첫 번째, 폐관 수련으로 하는 연습은 좀처럼 뚫지 못했던 어떤 경지를 한번 뚫고 넘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평상시에 내 몸에 붙여 있어야 되는 거는 매일마다 반복하는 약간의 연습들, 꾸준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들 까먹잖아, 그죠? 제가 어떻게 했냐, 안 하면 죽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밥 먹는 거랑 자는 거, 안 하면 죽는 것들의 앞뒤로 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인지를 해야 좀 더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 연습은 여러분들 홀가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작법서 읽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나 그 홀가분하게 읽기 위해서 저는 작법서를 사면 제일 먼저 뽀갠다 그랬죠?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얇은 사이즈로 챕터별로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재본을 한다 그랬잖아요. 데일리 누드 데스생이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그 스프링으로 된 이 파일을 사요. 파일 사가지고 책을 사면 제일 먼저 낱장으로 뽀개버려. 그래가지고 이 링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건 뭐가 좋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드 크로키 자료집을 한 권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띡 열어서 한 장 꺼내는 거야. 한 장 꺼내가지고 내 책상에 꽂아놓고 나가는 거야. 오늘 하루는 이거 한 장 한다, 이거죠. 내일은 그 다음 장 열어서 아침에 한 장 꺼내 오는 거야. 이렇게 한 장. 그래서 이거를 책상에 껴가지고 오늘 하루는 틈틈이 밥 먹은 뒤에 건 자기 전에 건 이거 한 장 끝낸다. 내가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 내가 지금 하는 연습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연습이다, 잊으면 안 돼. 근데 그러려면 빡세게 하면 안 된다,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양만 해야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소화된 과제로 쪼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럼 책을 뽀개면 되겠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아이패드 같은데 이미지로 그냥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책을 이렇게 뽀개지 않아도 매일매일 데일리 크로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쪼개진 연습량을 충분히 계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연습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 연습은 원래 괴로운 거죠. 무슨 말이냐, 재미있어서 하는 연습은 이상적인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순간이에요. 재미있어서 하는 연습은 중간중간 찾아옵니다만 언제나 그럴 걸 기대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재미있어서 하는 연습, 재미있게 하는 연습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재미없어지면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없어졌을 때 하려면 재미있게 하는 연습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화된 미션으로 쪼갠다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소화된 미션으로 쪼개보세요. 제가 이제 자료집을 보고 그리고 모델을 보고 그릴 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리죠. 모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서 바로 옆에 내 손이 프린트기처럼 그것을 이렇게 재현하고 있죠. 내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거야. 분명히 내가 이 포즈를 크로키 때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원고를 할 때 그리려는데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크로키 때 그렸던 것들을 막 머릿속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그려보면서 느낀 게, 아, 내가 크로키나 자료집을 보고 그 그림을 그릴 때 눈으로 본 걸 바로 손으로 보냈었구나. 무슨 말이죠? 눈과 손이 연결돼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걸 바로바로 묘사를 하니까 그림은 잘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어떻게 그렸더라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꺼내려고 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본 걸 손으로 연결짓는 드로잉도 연습에 매우 좋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머리에 있는 걸 꺼내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눈과 손을 연결짓는 드로잉 말고 머리와 손을 연결하는 드로잉도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머리랑 손을 연결시킬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머리로 그것을 인식한 다음 재구성해서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게 눈으로 도로를 보고 머리로 구성해서 운전대를 조작하는 운전과 비슷한 거죠. 즉 입력, 연산, 출력, 이 3단계가 있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뇌라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열심히 크로키를 하다 보면 입력과 출력이 점점 가까워져요. 눈으로 본 걸 바로 그리는 거지. 근데 머리로 한번 집어넣는 연습을 해서 그것을 꺼내는 연습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혼자 한번 그려보는 거야. 안 보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이론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내가 뭘 공부했을 때 파지 망각곡선이나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고 있어요. 뭘 하나 배우면 20분이라면 이미 절반을 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는 그래요. 우리 머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는 그 과학적인 걸 보면요, 뭘 배우잖아? 10분 지나면 이미 한 30% 까먹고 20분 지나면 42% 까먹어요. 우리 뇌는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 뇌는 그렇게 생긴 거야. 거기에 대고 저항하겠다고 다들 억지로 꾸역꾸역 기억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빨리 까먹겠어요? 그게 우리 생명에, 우리 목숨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한번 본 거를 계속 기억하게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넣는데 한계가 생겨서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거 아니면 다 까먹어줘야 생존에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 기억하게, 우리가 꾸역꾸역 기억하겠다고 막 기억하려고 막 외우는 건 뭐다? 우리의 진화에 반하는 거다. 우리 타고난 우리의 자연, 내추럴에 반하는 거다. 그럼 안 되는 거다. 어이가 없네, 내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1시간 지나면 10%밖에 안 남는다 그러거든요. 그 90% 까먹는 거, 아이고 나 바보, 내 멍청이, 나 붕어 대가리인가 이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10%가 남아있냐를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10%는 뭘까? 이거지, 이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은 1시간 동안에 크로키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 동안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를 불러내서 다시 그려본 것들이다. 무슨 말이냐, 자료를 보거나 모델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쉬는 시간 혹은 연습 끝나고 혹은 자기 전에 아까 전에 그렸던 거를 아무것도 안 본 상태로 다시 그리기를 하는 게 저에게 가장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손과 눈이 연결진 채로 그렸던 그림들이 저기 있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서 꺼내와서 다시 그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자세가 됐었었나? 이런 식으로 선이 나왔었나? 척추와 흉곽과 골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나? 라는 식으로 머리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리게 됩니다. 이걸 많이 하셔야 맨날 보고 그리고 자료 보고 그리고 여기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안 보고 그리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마어마한 꿀팁과 뭐 숨겨진 비결을 나누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늘 연습하면서 느끼는 것들 몇 가지를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연습은 두 가지다. 하나,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연습과 날 잡고 폐관수련하는 연습. 폐관수련은 뚫고 나갈 때고, 데일리 매일 하는 연습은 몸에 완전히 붙이는 체화를 위한 연습. 깨달음을 위한 연습과 다른 게 달라요. 이 체화를 위한 연습이. 물론 두 개는 서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체화하다 깨닫기도 하고 깨달으려면 체화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 데일리 매일매일 하는 연습, 꾸준히 하는 연습, 이걸 위해서 핵심은 뭐다?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갑자기 웹툰 스쿨 보고선 아 동기가 가득 차가지고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연습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수염은 안 나지만 저 사람처럼 연습할 수 있어. 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되게 아름다운 한순간의 발화 이후에 다 탑니다. 연습은 캠프파이어가 아니에요. 수치예요, 수. 꾸준히 타야 돼. 지속가능성을 지상과제로 삼는다. 지속가능성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내 목표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각종 꿀팁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꿀팁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같이 뭐 책을 분책하거나 뽀개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